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평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다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공기가 차갑죠. 낮 동안에도 평년 이맘때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7도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울릉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최고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3일째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여서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7도, 영덕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남부 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 대학으로 꼽히던 경주대가 각종 비리에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시 이사 체제인 경주대는 지역과 힘을 합하면 생존이 가능하다며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던 경주대가 휘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뽑힐 정도였으나 지금은 교직원 임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4,300여 명이나 됐던 재학생 수가 현재는 1,100여 명으로 학생 충원율은 20% 선으로 등록금 수입도 291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위기의 경주대가 살아날 길은 없는가? 경주대 총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교를 세 가지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강점인 역사문화 관광과 보건복지와 재난, 그리고 그린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다짐과 확인, 그리고 미래 설계를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주시도 경주대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주대학이 좀 시민의 대학으로서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험난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시 이사와 구재단 이사와의 갈등. 지난해 7월 총장 취임 이후 경족수 미달로 아직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못해 지난해 결산은 물론 올해 본 예산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 7분 중에 구재단의 압력으로 4분이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부에서 결혼 임시이사 4분에 대해서 빨리 선임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주대가 지역 공동체 대학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겨울은 별로 안 춥다 싶더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추위 속에서도 해병대 훈련장은 훈련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든 고무보트의 무게는 한참 노래로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교육생들은 함께 발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 둘. 미래의 해병을 꿈꾸는 교육생은 힘든 훈련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미리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본 결과 저도 그 꿈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졌고 꼭 멋진 해병대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해병 출신인 선생님도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 뿌듯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지고 해병대의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황토색 연막탄 넘어 바다 위 장갑차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육생들은 신기한 마음을 안고 하나 둘 장갑차에 올라탑니다. 해병대 핵심 전력인 KAV입니다. 교육생들은 이 장갑차에 탑승해보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40여 명의 교육생들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해병대의 강인한 도전 정신과 열정을 배웠습니다. 교육생들이 해병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병대의 도전 정신을 배워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들은 4박 5일간의 훈련을 마치는 날 해병대 정신이 담긴 빨간 명찰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해녀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점점 고령화되면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해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돼 이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해녀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육지에 해녀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북 동해안에 사는 해녀는 1,500여 명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한때는 제주에서 온 해녀가 절반을 넘었지만 지금은 육지 출신으로 60대 후반이 넘는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영덕에 사는 전일순 할머니는 올해 83살로 지역 해녀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4남매를 키우기 위해 농사일 틈틈이 시작한 물질이 50년을 넘었습니다. 저 제네메 가야 논에 가야 약치고 와야 또 바다 가고 그래 힘들게 살았는데 뭐 잘 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들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기에 좋습니다. 그가 제일 보람입니다. 전 할머니와 같은 영덕 지역 해녀들의 삶의 애환을 엮은 책이 나왔습니다. 영덕군과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발간한 이 책에는 해녀들의 일과 생활, 문화가 그들 특유의 언어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강인한 어머니셨고 정말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이 동해안을 지켜오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질하면 밥 굶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한때는 해녀가 어촌을 받쳐주는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명맥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바닷가 어머니들의 인내와 지혜도 함께 사라질지 모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돼 27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재해대책상황실에 원격 자동 개폐 시스템을 구축해 태풍과 홍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31곳의 형산강 배수문은 지금껏 주민과 공무원이 이중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총선 구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TK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은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공직자 사퇴 기한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이정희 기자가 종합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통합 원칙에 따르면 지금의 한국당 간판은 내려지고 다음 달까지 새 보수당과 통합 신당 창당이 추진됩니다. 통합의 최대 관건은 공천 기준. 혁신 공천 원칙 하에서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아마 적절한 시기에 협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구 의원 30% 공천 배제, 현역 50% 물갈이 방침을 세운 한국당은 새 보수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당 TK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책임 당원 지분조차 반영되지 않아 공천에서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새 보수당 지도부 중 경북은 한 명도 없고 대구는 현역엔 동그을 유승민, 원외 위원장엔 중남구 김희국 전 의원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사퇴 기한이 16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사퇴하고 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대구 북구을 출마를 굳힌 이달이 경상북도 정무실장도 경상북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호 경북도의원은 곧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경식 도의장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의 총선 예비후보는 82명으로 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이 중 구미 갑은 무려 12명이 등록해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상주시장 재선거에는 현재 1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4,967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합니다. 방출량은 명태 3,600여 톤, 오징어 351톤, 참조기 421톤 등입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업계 인사가 거론되지 않아 농업계 패싱 우려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6호 인재를 발표하며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우선 배정하거나 유력한 지역구 후보에 전략 공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3호 인재를 발표했지만 거대 정당 모두 농업과 농촌을 대표할 인사는 영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소수 정당에서는 농업계 인사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전국 정당 득표율 3%를 넘어 국회에 진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하는데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의 유치 활동이 과열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 의향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군이 단독으로 공항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유치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에는 찬성표를, 의성과 함께 공동 후보지인 소보면에는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는 겁니다. 군이 우보를 단수 지역으로 목표를 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당위성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지인 의성군에서도 공항 유치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열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가도 행진을 벌이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성표를 찍고 있고 투표를 100%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두 지역 모두 유치 홍보 활동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투표운동 개입 혐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김영만 군위군수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군위 17건, 의성 215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 유선상으로 전화를 했는데 나는 그런 거 뭐 보낸 적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다고 확인만 한 대상이 그 정도 됩니다. 의성에서는 회사 대표와 직원 4명이 위장 전입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인 거소 투표를 하려다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유치 홍보 활동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모두 깨끗이 승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민선 첫 경북체육회장에 김하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161표, 42.5%를 득표해 민선 첫 경북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김관용 전임지사 때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임명된 뒤 이철우 지사 취임 후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2,000억 원,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70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500억 원입니다. 융자 희망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 금액 등을 협의한 후 기업이 있는 관할 시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안동시가 예산 쪼개기 방식으로 시장 측근 업체와 편법 수의 계약을 맺고 경로당 수백 곳에 화재 속보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화재 속보기가 정작 실제 작동해서 119 측에 잘못된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도산면 원천리 경로당에 자동 화재 속보기가 작동된 건 지난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로당 부엌에서 냄비가 끓으면서 뜨거운 김이 올라오자 속보기가 이를 화재로 감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찐빠르게 쪄먹었대, 농민들이. 김이 서려가지고 저기에 올렸는 거야. 하지만 소방차가 도착한 곳은 이곳 원천리 경로당이 아닌 차로 15분가량 떨어진 오내 12 경로당이었습니다. 화재 속보기는 지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로 소방서에 저장된 신고 음성을 전송하는데 음성 멘트는 원천 경로당으로 발신자 위치는 오내리로 달리 들어가면서 소방 당국에 혼선을 준 겁니다. 소방의 최초 출동 지령이 오내 12로 떨어지면서 오내 12까지 돌고 돌아 원천 경로당 도착은 1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이었다면 골든타임 5분을 모두 날린 셈입니다. 위치 정보를 속보기가 똑바로 안 줬기 때문에 원천을 줬으면 우리가 원천을 똑바로 가지 왜 여기 들고 저기 들렀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불이 나가 사람이 죽었을 때나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업체 측은 속보기에 저장된 무선전화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인근의 기지국 중심으로 발신 위치가 잡히면서 생긴 통신망의 문제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속보기가 가동 중인 경로당 192곳 모두 무선전화가 연결돼 있어 출동 지연 사태는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동시의 자동화재 속보기가 특정 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의혹에 이번에 위치 정보 오류까지 뜨면서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 지역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합생활관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서라벌 대학에 설치된 연합생활관은 2인실과 4인실로 454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학기당 관리비는 30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생활관 학생들의 통학 편익을 위해 교통 노선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공기가 차갑죠. 낮 동안에도 평년 이맘때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7도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울릉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최고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3일째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여서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7도, 영덕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남부 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